살처분이 본격적인 관심사로 등장한 것은 2010년.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전국 각지로 확산되면서부터였습니다. 당시 발병 농가는 물론이고 인근 마을까지 봉쇄됐습니다. 총 없는 전쟁이죠. 이렇게 되면 우리한테는 축산인한테는 총 없는 전쟁이라 똑같은 거죠. 하늘에 맡기고 이거는 뭐 하늘에 뜨시고 이거는 뭐 나 한나 혼자 잘해서 된 게 옆집도 잘해야 되고 면에도 잘해야 되고 다 잘해야 되니까 그거는 재앙이에요. 한마디로 재해고 재앙이에요. 예방적 살처분이 사회적 이슈가 된 것도 이때. 인근 농가의 가축까지 살처분하면서 약 348만 마리의 소와 돼지 등의 가축이 살처분됐습니다. 구제역, AI와 같은 가축 전염병이 돌 때마다 살처분이 실시되면서 살처분 정책은 가축 전염병을 퇴치하기 위한 정석처럼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살처분 정책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16세기서부터 우역이 이제 그 우역이라고 하는 굉장히 급성 전염병이 유럽을 전부 다 이제 휩쓸거든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좀 이제 뭔가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란치시라고 하는 그 의학자가 사실은 교황의 주치의였는데 이 사람이 로마 지역에서 퍼지고 있는 우역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세우라는 명령을 받게 돼요. 우역은 치사율 80% 이상의 급성 전염병. 재앙을 방지하기 위해 란치시가 고안한 것이 감염된 소를 죽여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살처분이었습니다. 살처분 방식은 영국에도 전해졌습니다. 당시 영국이 살처분 농가에 대한 보상 정책을 실시하면서 살처분은 국가 제도로 정착했습니다. 살처분 정책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의 재산을 빼앗아서 이제 죽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될 때는 그냥 개인이 누군가가 내 그 개인 농장주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가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보상을 해준다든가 아니면은 그 다음에 그 손해를 입은 사람들이 더 살 수 있는 방식들을 만들어준다든가 이제 이렇게 하면서 살처분 정책 그 다음에 보상 정책 이런 게 차례차례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400년 전 궁여지책으로 실시한 살처분 정책은 과학이 발달한 오늘까지 신화처럼 군림해 왔습니다. 다수를 위해 소수가 희생되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아니 내 농장 내 맘대로 그나들면 돼. 신내대로 건져. 아니 그냥 그나들면 돼. 내 맘대로 그나들면 돼.